서울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새 57명이 늘었습니다. 어린이집과 노인 요양시설 등 집단 감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지역사회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방역 대책을 살펴봅니다. 빅데이터로 보는 지역 이슈에서는 최근 한 달간 은평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끌었던 이슈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8월 15일 이후 은평 지역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코로나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목동 아파트 재건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구단지가 재건축 2차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아 재건축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목동 아파트 구단지가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최종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동 아파트 구단지는 앞서 민간업체가 실시한 1차 정밀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는데요. 한국기술연구원의 2차 정밀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아 재건축이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총 14개 단지 2만 7천여 가구 규모로 6단지는 안전진단을 통과했으며 나머지 12개 단지는 안전진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중 5단지와 11단지, 13단지는 2차 안전진단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새 57명이 늘었습니다. 어린이집과 노인 요양시설 등 집단 감염도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관악구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는 6명으로 늘었고 도봉구 노인시설 관련 확진자는 24일 15명이 늘어서 18명이 됐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2명이 추가돼 총 52명이 됐습니다. 지난 23일 양천에서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21일 수도권 지역의 학교가 등교를 재개한 이후 서울에서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교육청은 해당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 상태고 다음 달 5일 등교 수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처럼 집단 감염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고 신규 확진자 수도 계속 100명대를 기록하고 있어서 지역사회의 긴장감도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 어떤지 자세하게 확인해봅니다. 은평과 양천 차례로 알아볼 텐데요. 먼저 김미경 은평구청장 화상 연결합니다. 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은평구청장 김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전국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월 25일 기준 은평구의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9월 25일 0시 기준이죠. 은평구의 누적 확진자 수는 어제 이제 3분이 추가돼서 248명이고요. 이 중에 210명은 퇴원하셨고 지금 현재 35분이 치료 중에 있습니다. 네, 다음 주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올해는 사실상 명절 대목을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돼 있을까요? 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기 침체로 생존권을 또 위협받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꼭 필요한 때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은평구에서는 지금 현재 중소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성 자금 80억 원을 지금 확보해서 융자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한 소상공인 특별 신용 보증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 관내 1만여 개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은평사랑 상품권을 어제 이제 9월 24일이죠. 40억 원을 추가 발행하는 등 올해만 해도 총 190억 원을 발행했는데요.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공모사업을 통해 연신내 상점가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 120억 원을 확보했는데요. 가련초등학교 복합화 사업과 병행하여서 2023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심각한 연신내 지역에 대규모 공영주차장이 건립되면
인근 상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가련초등학교 학부모님뿐만 아니라 교육청 많은 관계자들 또 연신내 상담가 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도움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들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2일 4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죠. 이번에 통과된 2차 재난지원금 중에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새 희망자금은 오늘 25일이죠. 최대 2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 희망자금 관련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콜센터가 있는데요. 이게 1899-1082로 하면 되시고요. 또 소상공인 지원 관련은 구청 일자리 경제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상공인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여러 대책들을 펼치고 계신데 또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지역의 문화 행사 공연 또한 대부분 취소됐고 이 도서관이나 평생교육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도 전면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정책도 있을까요? 네, 많이 아쉽죠. 또 집에만 계셔야 되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 아이들 때문에도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많은 문화 행사가 연기되고 또 취소되어서 저희도 아쉽습니다. 은평 공공도서관에서는 도서 대출 반납을 예약제인 워킹 스루 서비스로 변경을 하였고요. 또 온라인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유튜브나 줌과 같은 비대면 플랫폼을 활용해서 국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그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평생학습관 공공도서관에서는 비대면 평생학습 모델을 개발해서 온 오프라인 각각의 장점을 살린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비대면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나 이번 추석 연휴를 맞아서 은평구에서 이제 그 저희도 어제 거리에 나가서 주민들께 아침에 이제 우리 좀 명절 때 멈추자 이렇게 이제 캠페인도 하고 왔는데요. 슬기로운 집콕생활 랜선 휴가 가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저희 잠시 멈춤 캠페인과 더불어 다양한 홈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주민들께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평구 홈페이지하고 유튜브에서 문화 역사 테마나 또 체육 건강 테마 등으로 관심사에 따라서 영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고향과 친지 방문을 조금 자제해 주시고 집에서 가족과 함께 온라인 문화 생활을 즐기는 명절 연휴가 되었으면 합니다.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주말까지 이어지는 긴 연휴인데 코로나19 확산이 되지 않도록 지자체 차원에서도 철저한 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양천 지역 코로나19 발생 현황 살펴봅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 화상 연결합니다. 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양천구청장 김수영입니다. 네, 우선 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양천군의 확진자 발생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확진자가 꾸준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 감염 경로도 점차 깜깜이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주에는 구청 바로 옆에 있는 양천경찰서에서 확진자가 발생해서 걱정이 많았는데요. 여기에 또 2차 전파까지 이루어져서 총 3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정밀한 역학조사를 통해서 능동감시자나 또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들을 긴밀하게 또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여러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있는데, 만일의 사태에도 대비해서 또 9월 초에는 시범적으로 우리 전 직원이 재택근무를 좀 돌아가면서 한 번씩 했기 때문에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 추석 명절이죠. 연휴 기간에 양천구의 방역 대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실을 확대해서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관련한 민원 처리도 비롯해서 자가격리자들도 특별히 추석 연휴 기간에도 불편하지 않도록 생필품도 또 위생키트도 그렇게 전달하고 있고요.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겁니다. 경찰관하고 직원이 함께 조를 짜서 3인 1조가 돼서 혹시라도 자가격리자가 무단이탈하지 않도록 일주일에 3번씩은 불시에 또 점검도 할 예정입니다. 그 콜센터하고 선별진료소가 연휴 기간에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연휴 기간 동안에 혹시라도 기침이나 발열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양천 보건소의 콜센터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명절 대목을 누리지 못해서 소상공인과 시장 상인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많은 상공인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양천구에서 이렇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하고 또 특별신용보증에 관해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양천구 신용보증재단에 5억을 출연하고 또 재단은 출연금의 15배인 75억 한도 내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신용보증을 제공을 합니다. 보증 수수료가 굉장히 적습니다. 0.8%밖에 안 되니까요. 내년 상반기까지 1년 동안 또 보증 수수료도 면제가 됩니다. 우리 양천구에서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긴급 자금 대출이 필요하시거나 또 담보력이 부족해서 융자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구청장님, 이제 끝으로 명절 연휴를 앞두고 지역 주민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요즘에 현수막의 문구를 많은 사람들을 또 미소 짓게 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집에만 있거라 하는 현수막도 제가 봤고요. 또 지방에서는 불효자는 옵니다라는 현수막도 또 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은 가까이 또 몸은 멀리 이렇게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올해만큼은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고향에 내려가서 직접 찾아뵙는 대신에 또 화상 통화로 마음을 전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안전하게 또 추석 연휴 잘 보낼 수 있도록 1,300여 명의 우리 직원들이 또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해서 또 안전하게 잘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편안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그런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무엇보다도 안전한 추석 명절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영 양천구청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각종 언론 매체에서 다룬 우리 지역의 핫 이슈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 빅데이터로 보는 지역 이슈입니다. 최근 한 달간 포털 사이트에서 화제가 된 은평 지역 이슈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손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8월 15일부터 9월 24일까지 40여일간 은평구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66명. 지난 6개월 동안 발생한 확진자 수보다 많습니다. 이 때문인지 은평구 이슈 키워드 상위 5개가 모두 코로나 관련 단어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는 코로나, 연관 단어로는 광복절과 보건소, 광화문 등이 있습니다. 광화문은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엄마 부대 대표 주옥순 씨의 소송 이슈로 이어집니다. 이는 구상권과 명예훼손, 막고소 등 연관 단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엔 연신내 한 미용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요. 명단 확보가 안 되니까 거기 누가 이용을 했는지야 너무 크잖아요, 미용실이. 조금 어려워서. 미용실에서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사흘 새 8명이 추가 확진을 받아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 우려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져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선별진료소 코로나19 진단 검사자 수도 늘어나는데요. 은평구 이슈 키워드 진료소도 눈에 띕니다. 코로나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키워드는 아파트입니다. 연관 단어로 부동산과 임차인, 임대인, 전셋값 등이 보입니다. 관련 기사로 이유를 살펴보니 서울 전셋값 두달 연속 내렸다. 12월에 전세 계약 끝나는데 집주인이 산다고 하면 어쩌죠라는 제목이 눈에 띕니다. 아파트 연관 단어 속에서도 마스크가 보입니다. 이는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과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LG 헬로비전이 빅데이터 시스템을 개발해 분석한 은평구 지역 이슈.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명절이라 더 서럽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인데요. 상여금은 대부분 정규직의 60%도 안 되는 액수를 받고
연휴에 근무를 할 때에도 정규직에 비해 적은 수의 인원이 배치됩니다. 코로나19 이후 처음 맞는 명절, 이들은 명절에 맞아 여전히 남아있는 차별을 없애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문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올 추석 상여금으로 50만 원을 받습니다. 정규직 노동자가 기본급의 120%를 받는 것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되는 액수입니다. 정규직은 200에서 300만 원의 명절 상여금을 받아가는 반면 저희는 40만 원, 50만 원을 쪼개서 차례상을 차리고 차비를 하고 이때만큼은 차별없게 해줘서 견디게 해줘야 되는데. 조사 결과 비정규직의 93%가 정규직이 받는 상여금의 60% 이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침을 내놓으면서 복리후생도 동일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차별이 여전한 겁니다. 이번 추석에도 쉼없이 일해야 하는 철도 역무원. 하지만 정규직은 2인 1조로 일하게 하는 반면 용역 자회사 노동자는 한 명씩만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전과 쉴 권리마저 보장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는 1인 역사로 한 명만을 인원을 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노동자들이 쉴 권리를 박탈할 뿐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과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영향으로 큰 타격을 받은 항공업계의 비정규직 종사자들은 언제 해고를 당할지 몰라 명절에도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명절에 마저 차별을 받고 있다며 차별 철폐를 호소했습니다. TBS 문숙희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기살리기 이벤트가 24일 목동 깨비시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진행된 행사는 다 함께 돌려돌려 응원판이 이벤트로 현장에서 바로 시장 물건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전통시장 소상공인 기살리기 이벤트는 오는 29일까지 양천구 5개 전통시장에서 열리는데요. 시장별로 재수용품 할인, 경품 추첨 행사 등으로 진행됩니다. 양천구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전통시장 상인을 응원하기 위해 추석을 맞아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쓰레기 배출일이 지역별로 다르니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서울시는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연휴 기간에 지역별로 정해진 배출일에 맞춰 쓰레기를 내놓아야 한다고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추석 전날인 9월 30일은 동대문구와 구로구만, 양천과 은평 등은 10월 2일 금요일에 배출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천구 수어통역센터 농아인 쉼터가 새 보금자리로 이사했습니다. 양천구 수어통역센터는 목동 제1시장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신축된 주상복합 건물 2층에 마련됐습니다. 센터는 어제 개소식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갔으며 직원 사무실과 교육실, 상담실로 조성됐습니다. 양천구 수어통역센터는 청각 언어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 대해 영상통역과 수어통역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노인지원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인지원주택은 주거복지와 돌봄 서비스를 결합한 공동임대주택으로 사회복지사가 이사부터 돌봄까지 전담 지원합니다. 신규 입주 물량은 양천구 28호 등 총 90호입니다. 신청 가능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서울시 거주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서 경증 치매와 노인성 질환을 진단받은 어르신입니다. 보증금은 300만 원에 월세는 평균 27만 원입니다. 입주 희망자는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서울주택도시공사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증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코로나19 심리건강 검진 상담비로 1인 최대 8만 원의 비용을 지원하며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거주시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정보 홈페이지에서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전화로 사전 예약 후 이용하면 됩니다. 헬로TV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